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그냥 후딱 갔네요. 네. 어저께가 바로 할로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나잇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이 이제 교회가 사이프러스에 있는데요. 네. 사이프러스에 그렇게 이 젊은 가정이 많은 줄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거의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그 파킹장에 와가지고요. 애들이랑 막 캔디도 하고 우리 달고나도 그거 먹고 와~ 붕어빵도 먹고 뭐 나초에다가 떡볶이에다가 하여튼 뭐 와 정말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아주 되게 행복했던 저녁이었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사실 많이 모이는 게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이제 이렇게 억제하고 있다가 이게 기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다 어린 애들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래도 다 밖에서 하는 거고 또 그 봉사하는 분들 마스크 쓰고 있기도 하고 안 쓰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편하게 와서 다들 즐겁게 있다 가시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그렇네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제 할렐루야 나잇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또 못 보던 그런 가족들이 그 할렐루야 나잇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아, 그죠? 네, 네 저희도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나 반가운 네.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 유치원이 있으니까 유치원에 이제 학부형들 또 저희가 이제 토요일날 한글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도 있고 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분들 데리고 오시는데 이 동네에 그렇게 많은지를 또 처음 알았고요.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사이프러스 있으니까 사이프러스에 우리 시장님이 또 믿는 분이에요. 이제 미국 분인데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 시장님과 우리 사이프러스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우리 이제 우리 믿는 종교인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한 200명의 네. 분들이 보이는데 뭐 다 미국 분들이죠. 뭐 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200분의 뭐 캐톨릭 신부님도 있고 뭐 경찰 서장님도 오고 네. 뭐 소방관도 오고 뭐 그 간호사분도 오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들 다 오시고 네. 그래서 했는데 모인 목적은 단 한 가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저도 거기서 이제 오프닝 프레이어를 했는데 네.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오렌지 카운티 이 캘리포니아가 좀 이렇게 되게 아주 좀 비기독교적인 그런 나라나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미국 분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소망이 있구나. 네, 소망과 희망을 본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 네,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또 방송을 네네. 시작하네요, 목사님.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우리 연령별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세에서 6세. 자, 우리 사모님도 지금 딱 그 나이 또래 자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맞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만으로 5세죠. 아, 네. 그렇죠. 딱 이 시기 주도성과 네. 죄책감의 그렇죠. 시기입니다. 그렇죠. 딱 이제 얘네들이 막 프리스쿨 뭐 킨더가든 그 들어가는 그 시대이기 네.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교회 유치원이 있고 프리스쿨이 있으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할로윈 때도 그 할렐루야 나잇 같은 거 하면서 애들이 많이 요 나이 또래 애들이 많이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나이 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오늘 한번 자 네.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그 나이 또래 주도성 대 죄책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발달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자, 그게 뭔 얘기냐면 이때 아이들이 폭풍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네.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적, 사회성.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프리스쿨이나 킨더를 가면서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개발되고 발달되는 그래서 네.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독립적인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본인 스스로
놀이나 활동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거를 그게 어떤 놀이든 간에 그런 걸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그 에릭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 시기에 아이의 놀이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럴 때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해줄 때 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네가 최고야 뭐 네가 착해 잘했어 그 정도만 아니라 그건 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그거보다는 와 탑을 정말 튼튼하게 꼼꼼하게 잘 쌓았네 라든지 와 그림을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해서 꼼꼼하게 잘 칠했구나 라든지 좀 구체적인 그런 칭찬과 격려를 했을 때 아이들의 주도성이 형성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대화 내용을 하고 요 나이 때 애들이 자주 쓰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요 나이 때 바로 애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왜요? why라는 거. 왜 안 돼요? 뭐, 왜 이거 하면 안 돼? 왜 이걸 해야 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럴 때 부모님들이 좀 해야 되는 게 그걸 좀 설명해 주고 많은 경우 좀 인내해 주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격려해 주는 것도 못하고.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저희 아들인데 네네. 지금 신체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생각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아이가 자라오면서 가장 말을 잘 안 듣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자기 이제 고집이 늘어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애들도 짜증을 내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자꾸 질문을 해요. 엄마 바쁜데. 자, 그렇게 되면은 아, 지금 그만 좀 물어봐. 아 시끄러워 정신없어 저기 좀 가 있어 야 너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너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엄마 지금 너 엄마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말장난하는 거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목사님 이건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연기가 아닌 것 같죠 네 연기 반 사실 반 네 자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을 무시한다라든지 아이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는데 이제 뭐 뭔가 이제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가 해보고 싶으니까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야 그러다 너 다친다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랬어 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든지 야, 이거 누가 이랬어 그 집에 갔더니 뭐 난장판을 치워놓든지 막 물로 뭐 난 뭐 쏟아 막 난장판이 치워졌잖아 애들이 막 네. 하고 싶으니까 누가 이랬어 막 그러면 이제 애가 긴장하게 되고 네. 또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면서 주도성이 아니라 이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애들은 아, 내가 뭐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구나. 이 좀 죄책감이 심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욕구 좌절 또 실패의 경험이 많아지는 애들은 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나는 잘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위축되고 뭐 급기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좀 인내성이 많이 필요하고 네. 애들로 하여금 실수하더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낸 애들은 이 목적이라는 덕목을 갖게 돼요. 퍼포스를 갖게 되고 아 내가 하려는 일을 이룰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나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은 참 좋은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 자신감도 세워주고 또 아이들이 주도권도 세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감정 코칭을 좀 해주면 좋아요. 감정 코칭이요? 네. 감정 네. 코칭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의사소통할 때 그 감정, 그 긍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3살에서 6살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애들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한테 거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싫다는 얘기가 부모한테는 좋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싫다고만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또 좀 이렇게 억한 감정을 표현한다라든지 너 그런 얘기 어디서 배웠어?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막 얘기한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요 나이 또래 애들을 되게 솔직히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습게 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막 좋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래도 엄마는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엄마가 뭐 바쁘거든. 뭐 설거지를 하든지 집안 그쵸. 청소를 하든지. 그래서 애가 막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시끄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아 좀 가만히 있어. 그래?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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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았어. 알았어.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애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엄마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쉽게 지나쳐 버릴 네, 수 있겠네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감정 코칭, 이 파즈리반 감정도 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애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아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좀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파즈리반 감정. 그래서 감정 코칭을 지금 좀 이제 시도를 해보면, 자, 애가 좋은 얘기를 할 때 네. 어떻게 해주는 게 받아들여 주는 걸까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엄마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 그래? 정말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엄마 나 이 귤 좀 까줘. 그래서 귤을 뭐 내가 깔게. 그래서 귤을 깠어. 귤을 까면서 완전히 귤이 막 이렇게 막 으거지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엄마 이거 내가 깠어. 막 내가 깠어. 막 그러고 있어요. 당황스럽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엄마 얘는 막 좋은 거예요 지금. 네. 내가 귤을 깠다는 거에 좋은데 엄마는 보면은 귤이 완전히 국물이 아니라 귤 뭐라 그래 그 주스가 막 네. 바닥에 떨어져 있고 막 네. 지저분해져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어요. 와 깔 때 재밌었겠다. 그 주스를 만들었네. 그렇죠. 근데 자 그런 게 이제 힘든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쉽지가 그쵸? 않죠. 네 살짜리는 귤 껍질을 자기가 깠다는 거에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엄마는 그거 청소해야 되는 그렇죠. 거가 너무 짜증나는 거죠. 아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보다 연결해서 이제 열린 반응이 있고 닫힌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번 네.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열린 반응은 뭐고 닫힌 반응은 뭔가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귤 껍질을 깠어요. 그래서 엄마 나 귤 껍질 깠어. 이거 봐. 이거 엄마 해봐. 나 먹어줄게. 그럼 그때 닫힌 반응은 뭘까요? 이건 뭐야? 이 귤 껍질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야, 됐어. 이거 됐어. 너나 먹어.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다 엎질러졌잖아. 좀 예쁘게 까야지 깔려면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귤을 먹으라는 거야? 주스로 먹으라는 거야? 그렇죠. 막 그런 게 닫힌 반응이고. 자, 그럼 열린 반응은 뭘까요? 열린 반응.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엄마 이거 귤 까줬어. 자, 엄마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겠다. 그건 거짓말이죠. 자, 이게 열린 반응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열린 반응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자, 애는 쉽게 기분이 좋죠. 그렇죠. 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저. 네. 아빠 이 귤 껍질 깠어. 아빠 이 귤 껍질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와, 세 살짜리가 존댓말도 할 줄 알고 참 기특하네. 아이고 우리 딸 기특하네. 그래. 와, 그래 네가 이거 혼자 깐 거야? 네, 제가 혼자 깠어요. 와, 그건 잘했네. 혼자 깠는데, 그러니까 혼자 까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가 혼자 했다는 게 어디야? 오, 갑자기 제가 막 되게 뿌듯하게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평상시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 나이 또래 애들의 기질을 많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네요. 이런 건 이제 좀 좋은 파즈리반 감정이었는데 만약에 애가 좀 내그립한 쪽으로 부정적인 거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닫힌 반응과 열린 반응. 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아드님이 이제 엄마한테 피아노 레슨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네. 피아노 레슨 받기 5분 전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또 배 아파. 나 배 아파. 나 오늘 피아노 못 할 것 같아. 배 아파 막. 피아노만 치려 그러면 배가 아프네. 아, 그렇죠. 우리 아들 막 피아노 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친 반응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애가 꾀병일 수도 있고 꾀병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얘는 자기는 배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게 다친 반응. 뭐 야,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배가 아파 빨리 쳐 피아노 그쵸. 쳐 준비해 막 꾀병 부리지 마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닫힌 반응이라 그러면 자 열린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열린 반응 엄마 나 배 아파 나 배 아파 오 배가 아파? 오 그렇구나. 왜 배가 아플까? 피아노가 치기 싫은 거가 이렇게 그렇죠. 자르능해야 할까요? 자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네요. 어려워요. 어색하 그렇죠. 다친 반응이 야 배가 아프긴 뭐가 배가 아파? 여태까지 멀쩡하다가 지금 5분 전에 배가 아프니? 야 넌 뭐 피아노 손만 대면 완전히 쓰러지겠네? 막 그런 게 이제 다친 반응일 수 있죠. 그래서 까불지 말고 빨리 피아노 준비해. 막 피아노 다치고 나면 또 배가 멀쩡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친 반응이고. 아니 아무래도 영인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열린 반응은 뭘까요? 열린 반응은 너 배가 아파? 아 일로 와봐. 아빠가 배 한번 이렇게 만져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배가 아프구나. 야 피아노 레슨 받는 게 부담이 돼서 배가 아픈가? 아니면 피아노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게 스트레스가 오는 건가? 왜 그럴까? 자 일로 와봐. 아빠 배 한번 이렇게 만져줄게. 자 아빠 배는 약손. 아빠 이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또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사모님. 친구하고의 뭐 관계라든지. 네. 엄마 만약에 제 아들이 예를 들면 엄마 동진이가 나만 빼고 놀아요. 나 싫어해요. 나 동진이가 너무 미워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다친 반응 같은 야, 너 친구가 동진이밖에 없어? 아, 동진이 말고 딸애랑 놀아. 아, 괜찮아. 딸애랑 친구. 뭐, 동진이 너 놀기 싫다 그러면 그냥 됐다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다친 반응이죠. 네. 완전히 이건 다친 반응이에요. 지금 애는 속상하다고 네. 아빠한테 속상하다고 얘기하는데 거죠.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친 반응이고. 자, 열린 반응은 어떤 게 열린 반응일까요? 속상하겠구나 하고 그렇죠. 일단 먼저 감정을 그렇죠.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애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리피트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 동진이가 친구 안 한다고 그래서 네가 속상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네이밍할 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 그걸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다. 내가 속상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내가 뭐 실망한 건지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잠언서에 보면 네. 잠언서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20장 5절에 네. 그래서 아이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이의 마음은 깊은 물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친구가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내가 화가 나는 건지 내가 분노하는 건지 내가 슬픈 건지 내가 짜증이 나는 건지 내가 외로운 건지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엄마가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아빠도 그렇고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길어낼 수 있게 해서 그거를 잘 소화하고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3살, 6살 때부터 만약에 뭐 동진이가 나랑 안 논대 그러면서 막 이런 걸 집어 던지고 막 깨물고 막 그런다 그러면 아, 네 감정이 지금 화가 났구나 아니면 속상하구나. 그래서 속상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말로 속상함을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이나 네.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방송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이 부모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 만약에 여유가 없으면 아이의 반응을 저의 방식으로 해석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맞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 여유가 부모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해보니까. 그 여유가 있으면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는 슬픈데 엄마는 만약에 기쁘든지 애는 기쁜데 엄마는 슬퍼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3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엄마의 감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기뻐가지고 왔는데 엄마는 지금 막 우울해. 아빠랑 남편이랑 싸웠어요. 뭐 짜증이 나 있어. 그런데 애는 막 기뻐가지고 엄마 나 귤 깠어 귤 깠어 막 그러고 있는데 야, 귤 깐 게 중요해 지금?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엄마가 집안 청소해. 그래서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애를 화를 내면 애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쁜 거는 상관이 없어.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퍼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애는 약자가 되는 거야 항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가 슬퍼요. 애가 슬픈데 엄마는 완전히 막 기분이 나서 엄마 뭐 교회 가갖고 2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받아왔어. 막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런데 애는 막 슬퍼가지고 친구가 안 놀아. 야 친구가 야 개밖에 친구가 할 사람 없니?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H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뭐 한남마트 가서 엄마의 방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애는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의 감정에 끌려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여유가 아까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여유가 부모님께 있으면 아이의 감정을 잘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네.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얘기하다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사회성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이대 3살에서 6살 때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시켜보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이. 그게 뭐 태권도든 뭐 피아노든 뭐 5살 6살 그때 나이에 이제 하나씩 시켜보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자신감도 세워주면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지금 현재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의 성향은 사실 조그마한 그 부모의 지적에도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가 심한 아이의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주도성과 죄책감을 따지자면 죄책감이 먼저 드는 성향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자, 그렇죠. 그러면서 뭐 5살짜리 애한테 이제 우리가 시켜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이하고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 때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워가고 주도성을 키워가는데 그러면서 자신감도 키워줘야 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애들이 그럼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그 나이 때 애들은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아직 잘 몰라요. 네, 그렇죠. 엄마도 애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저것 익스포즈를 시키고 이것저것 시켜보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면서 시도를 많이 아이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좋아하고 이거는 싫어하고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애는 좀 아직 뭐 소심하다라든지 자존심이 뭐 얕다라든지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친구랑 같이 해보게 하면 참 좋겠죠. 그 나이 또래 뭐 동네 친구라든지 학교 친구 교회 친구가 있으면 야 누구누구도 한대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 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겠고 네. 그 친구랑 같이 해볼 수 있기 위해서는 또 그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플레이데이를 해서 네.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도 있고 또 친구 집에 가서 엄마는 엄마들끼리 얘기하면서 교제도 하면서 아이들끼리 노는 거 그래서 아이들도 혼자만 놀린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친구랑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이 아이가 같이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자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 하게 하고 네. 또 하나는 부모가 아이에게 시키고 싶은 거를 하나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조화를. 아이에게 조화를 이루어서 자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 선택하고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 선택하고 요거 두 개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뭐 그게 이제 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이랑 같이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그렇죠. 조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가 뭐 태권도도 하고 싶고 뭐 음악도 하고 싶으면 그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시켜봐서
그 다음에 한 뭐 6개월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아이랑 앉아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해보니까는 네. 아 나는 이거 뭐 피아노 해봤는데 나는 별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 해봤는데 어 그래 나 이거 계속 해볼게 라든지 그런 거를 애들이 느낄 수 있고 그때 또 좋은 게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 거.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네네. 들어요. 지금.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짜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엄마 둘이서 짜고 야 우리 애들도 한번 피아노를 시켜보고 싶은데 얘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진이도 같이 피아노를 하면은 혹시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좀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그것도 네. 예, 뭐 짜고 한다라는 게 좀 이렇게 뭐 애를 속인다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애하게, 공유해서 그렇죠. 애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도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사회성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데이 같은 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20대 때 중국에 한 6개월을 갔었어요. 네.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뭐 정말 오랫동안 중국은 원 차일드 온이 그게 있었잖아요. 한 네, 가정에 그렇죠. 하나이. 네.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생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다 혼자예요. 그러니까 친구 뭐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많은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게, 발달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자신감이 있고 좋게 보면 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는 게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네. 뭐 그건 뭐 중국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네. 혼자 자라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다른 아이랑 같이 놀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아이가 놀고 싶은 것도 상대방 아이가 놀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거 그런 걸 애들이 같이 놀면서 배우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지금 현재 뭐 공부나 뭐 이런 건 사실 너무 이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3세 전까지는 저와 놀거나 아빠하고 노는 게 즐거운 나이였어요. 근데 네. 이제는 친구가 없으면 심심한 나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점점 네. 더 그럴 거예요. 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친구와 잘 놀게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좀 정리해 보면 3살부터 6살 때 지금 사회성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거. 네. 뭐 플레이데이를 해서 친구를 오게 하든지 친구 집으로 가게 하든지 그리고 그게 둘이서 놀 수도 있지만 셋이서 노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하면서 애들이 어떻게 배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걸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선택권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애들한테만 주는 것도 잘못됐고 부모님한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들은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네. 열린 반응, 닫힌 반응이 아니라 열린 반응을 해주는 게 필요한 나이대라고 우리 오늘 나누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3살에서 6살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택권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선택권을 지혜롭게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부모가 아이의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조정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아이의 생각과 마음은 깊은 물과 같지만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